씨는 조국처럼, 대출은 양문석처럼, 근태는 전현희처럼,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는 것 자체가 우리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는 겁니다. 저렇게 자기들 사리사욕만 챙기면서 국민 위한다고 하면서 맨날 허다한 날 지각만 하고 대출은 대출서류 꾸미고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돌아앉아서 자식 입시자료 꾸미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겠다고 나서서 지금 저 당선이 되고 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될 겁니다. 이런 난장판이 되고 나라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투표하는 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저는 그리고 윤희숙은 일하는 척, 반성하는 척, 민심 생각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는 척할 시간도 없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법정 앞에서 이재명 대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거기에 속으실 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 12시간입니다. 충무군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12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서주십시오.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나서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자고 호소하고 응원하고 북돋아주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거운동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입니다. 아시죠? 제가 우리 지역에 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공약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정말 좋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왕십리 역세권 광역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마장동 현대화시키고 용답동 체련기지 개발하고 그리고 송정동 동명 이름 성수로 바꾸고 사근동 재개발 잘 도와드리고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이게 실현되면 우리 성동은 정말 서울의 중심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냥 잘 사는 성동이 아니라 정말 서울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아 저런 발전도 가능하겠구나. 저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의 모습이겠구나. 아이도 꿈을 꾸고 청년도 꿈을 꾸고 우리 어르신들도 꿈을 꾸는 그런 멋진 조화로운 그런 발전의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열심히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처럼 꿈을 꾸는 정치인이 꼭 필요한 성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 2년 그리고 이 물가전쟁 속에서 굉장히 힘드신 거 압니다. 지금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같이 견뎌나가고 우리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같이 잘 견뎌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너무 혼탁해요. 같이 꿈을 꾸고 미래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혼탁합니다.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국회에서 그렇게 발목을 잡아놓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나라를 망쳐놓고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얼마나 애를 쓰는데 심판하겠다고 지금 나서서 선거판이 세화방에 다 심판이라는 말만 써 있어요. 근데 심판하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에 젊은이들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입시는 조국처럼, 대출은 양문석처럼, 근태는 전현희처럼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는 것 자체가 우리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만 하면서 이런 사람
허다한 날 지각하고 정권 바뀌었는데 버티고 월급만 챙기다가 이제는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서 지각대장이라고 하니까 허위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서명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면 우리 국민들을 정말 위하겠습니까? 자기 사리 사용만 챙기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나라가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배지를 달아주면 우리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숨고 조롱당하고 그런 나라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거대 야당이 2년 동안 국정 발목 잡고 앞으로도 3년 더 발목 잡겠다고 하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맞지요? 이런 범죄자들, 범죄자가 곧 될 사람들이 지금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설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나라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저렇게 자기들 사리사욕만 챙기면서 국민 위한다고 하면서 맨날 허다한 날 지각만 하고 대출은 대출서류 꾸미고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돌아앉아서 자식 입시자료 꾸미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겠다고 나서서 지금 저 당선이 되고 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될 겁니다. 이런 난장판이 되고 나라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 투표하셔요. 내일 투표하는 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나라와 우리 공동체가 난장판이 돼서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난장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내일 투표하실 거죠? 귀찮다고 투표 안 하겠다는 친구 등 떠미실 거죠? 나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 상해서 투표 안 하겠다는 친구 설득하실 거죠? 그게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께 정말 한 가지만, 오늘 하루 밤 12시까지 우리 선거운동하면 끝납니다. 선거운동분들에게 제가 오늘 하루 고생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거운동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우리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선거를 해야, 투표를 해야 나라를 지킨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여기 오시는 이유는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지금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골든크로스 뭔지 아시죠? 골든크로스! 얼마 차이 안 날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내일 여러분 투표하시고 친구 투표시키고 가족 투표시키면 우리가 내일 골든크로스 합니다. 우리 그 전현희 후보 제가 지각대장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허위라고 저를 고발했잖아요. 저도 맞고 말했습니다. 아니 뻔히 국가기관에 보고서가 있는데 근데 어제 선관위에서 이름 모를 누군가가 이의제기를 해서 저한테 소명하라 그러더라고요. 이름 모를 누군가는 당연히 뻔하겠죠? 제가 소명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 다 돼서 소명했어요. 그랬더니 선관위가 윤희숙의 주장이 전현희가 지각대장, 상습 지각대장이라고 윤희숙이 얘기한 것이 허위라고 판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후보자가 공직자의 자질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유권자들 앞에서 소명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소명해야 되는데 소명은 안 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허위라고 고발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뻔뻔한 자세입니까? 아니 유권자가 묻는데 너 지각대장이라며? 맞아? 그러면 저 지각대장 아니에요. 기차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소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상대방을 가지고 허위라고 고발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공직자의 자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동 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만든 공약들, 그게 우리 꿈입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난 십수년 동안, 20년 동안 민주당이 권력을 독점해서 약속만 해놓고 다 싸지르고 도망가버린 공약을 지키겠다고 제가 여러분께 엄숙하게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는 약속을 지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적어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만하고 우리 유권자들한테 소명은 안 하고 상대방 손가락질하고 고발장 대로 숨는 이런 건방진 사람이 공약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이번 선거에서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는 나라가 될지, 다음 3년 국정을 정말 방해하는 세력이 계속 방해하는 것을 두고 보실지, 아니면 정말 근본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세하는 나라, 자랑스럽게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우리 미래가 내일 하루에 달렸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제발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하다가도 실수한 게 있고 미숙한 게 있고 왜 저렇게 할까 실망하신 부분이 있는 거 알아요. 마음 상하신 부분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심판하겠다고 설치는 사람들 한번 보셔요.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마음 상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권력 지어주고 나면 나라가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우리 성동 갑지역 골든크로스 만들겠다고 우리 위원장님 오고 계세요. 한동훈 위원장님께 박수 좀 보내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골든크로스 만들겠다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투표로 나서주십시오. 본투표에 나서서 한 표로,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번 12시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했고, 서울 경기 원샷으로 재편하겠다고 했고, 국회 이전하고 재건축 규제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천할 겁니다. 복지에서 5세 무상교육 약속했고,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것이고,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2억으로 높일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율도 낮출 겁니다. 저희가 이런 정책, 좋은 정책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가주십시오. 저는, 그리고 윤희숙은 일하는 척, 반성하는 척, 민심 생각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는 척할 시간도 없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 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기고만장하게 죄짓고 법원 가서 재판받는 사람이 후보자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선거운동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살려달라는, 자기를 살려달라는,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거기에 속으실 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은 우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 죄 짓고 자기 지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지금 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나라가 망할 것이 두렵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비행기표 사서
투표하러 오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그 한 표입니다. 그 한 표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모여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모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바로 이 12시간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12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지켰다고, 나라를 지켰더라고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서로 만나서 자랑스럽게 서로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12시간입니다. 충무군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12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서주십시오.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나서주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나서주십시오. 200석 가지고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때 이 사람들이 헌법 바꿔서 국회에서 사면권 부여한 다음에 자기들 세프 사면하는 거 우스워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으세요? 뭐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그러면 그때 후회하시면서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에 12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모두 모여주십시오. 주위에 전화해 주십시오. 연락해서 우리가 우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자고 호소하고 응원하고 북돋아 주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